한국일보 2024년도 5월 28일자 기사입니다. 바이든 현충일 메시지서 독재와 싸워 민주주의 지켜야 한다. 트럼프 겨냥이라는 기사입니다. 대선 앞두고 민주대 독재 구도 부과. 참 트럼프가 독재죠. 맞아요. 독재 맞습니다. 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현충일 27일 현지 시간 메모리얼 데이 기념사에서 독재와 민주주의를 언급했습니다. 오는 11월 대선에 맞붙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직접 거론하지 않았지만 대선을 앞두고 민주대 독재 구도를 재차 부각하고 나선 것입니다. 미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버지니아 알링턴 국립묘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모든 세대는 독재와 민주주의의 전장에서 싸워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하며 우리의 민주주의는 정부 체제 이상이다. 이것은 미국의 영혼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전쟁을 비롯해 제2차 세계대전, 베트남전에서 숨진 희생자들 기리며 우리는 이 모든 전쟁을 우리와 타인의 자유를 위해 싸워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늘 우리는 자유와 민주주의 기회와 평등에 기반한 미래를 위해 싸웠던 그날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함께 모여 미래를 되새기기 위해 모였다면서 미국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창조됐고 평생 평등하게 대우받을 자격이 있다는 이념에 기반한 유일한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같은 현충일 메시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같은 날엔 선동적 메시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선동적이죠. 맞아요. NYT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서 트루스 소셜에서 한때 위대한 나를 파괴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인간 쓰레기와 나를 싫어하는 급진 좌파 판사에게 현충일을 축하한다고 썼다. 성추문 입막음을 의혹으로 기소된 뉴욕 맨하탄 형사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는 그는 바이든 대통령과 담당 판사가 자신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그간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대선 리치 매치를 앞두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1.6의 6회 난입 사태, 선동, 대선 결과 불복 등으로 반민주주의로 공격해왔습니다. 그는 지난 25일 미 육군사관 웨스트 포인트 축사에서도 독재에 저항하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라라는 졸업생의 2020년 공개서한을 소개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을 에둘러 비판한 바 있습니다. 나의 정치적 코멘트는 바이든이 당선되면서 트럼프가 망쳐놓은 외교적 동맹 처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미국의 타락한 미국의 위상이 지도자 국가로 다시 격상됐어요. 아주 그 트럼프가 다 망쳐놨죠. 미국의 그런 위상들을. 트럼프 정부 때는 유럽을 비롯해 부동산업자 출신 트럼프가 이끄는 미국 정부를 천박하다고 경멸했으며 모든 것을 돈으로 주먹구구 식으로 트럼프 계산법은 너무 졸렬하고 세계 여러 국가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어거지 관세나 혈맹을 돈의 가치로 결정짓는 트럼프와는 달리 바이든은 미국을 본래의 미국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은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핵개발을 추진하고 주변국 북러 중과 손을 잡아야 한다고 개인적으로 나는 믿습니다. 우리 주변이 전부 핵으로 무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가 뭐 한국에 북한을 철수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뭐 협력하겠다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오히려 이것이 핵 개발에 허용하겠다 할 때 핵 개발을 하고 우리 나라가 참 그 자주 국방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일보 2024년도 5월 28일자 기사로 바이든 현충일 메시지에서 독재와 싸워 민주주의 지켜야 트럼프 겨냥이라는 기사에 대해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